모두들 털하입니다. 요게 제가 추가를 한 건데 네네. 요게 뭐냐면 태국 네이버 웹툰에서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 아이돌 그룹이 있잖아요. 이제는 아이들이죠, 그죠? 네, 그 아이들이 됐죠. 민니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네. 이분이 태국에서 되게 유명하신 당연하겠죠? 네. 한국에서도 유명하신 태국의 셀럽이신데. 네, 그 분을 앞세워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허. 이게 뭐냐면 위에 있는 두 작품 있죠. 네네. 위에 있는 두 작품은 태국 작가님들이 그린 태국 오리지널이에요. 아, 현지에서. 네. 네네네. 현지에서 큰 태국 작가들이 그린 작품이에요. 야, 그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네이버 웹툰이 이제 동남아시아 쪽 나가고 북미 쪽 나가고 하면서 현지에서 네이버 웹툰을 보고 자라나서 그 도전 만화로 해서 현지에서 웹툰으로 데뷔하는 작가님들을 최대한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테라포밍을 하고 있다 그러죠. 현지 작가님들이 실제로 만화를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네. 연재를 하고 있고 굉장한 인기작들이에요. 네네. 현지에서.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 지금 어디에서나 광고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렇죠. 내 남편과 결혼해줘. 아하. 네. 네. 뭐 그런 작품들을 버스 타고 가다 보면 그 차 타고 가다 보면 버스에 붙어 있고 네. 버스 정류장에 붙어 있고 막 그렇죠. 네. 제2의 우마무스메라고 제가 부르는 이 작품인데 예, 네, 요거 지금 네. 대대적 프로모션에 들어가고 있어요. 리코의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작품이 대대적으로 프로모션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단위에서도 홍보를 네. 하고 있다. 그렇죠. 되게 재밌는 게 라인 웹툰 TH라고 치시면 영어로 네. 유튜브에 치시면 라인 웹툰 네이버 웹툰의 그 태국 채널이 나와요. 아, 라인 웹툰 TH 네. 예. 채널이 나와요. 거기에 조회수가 가장 높은 건 이 두 작품 아까 보여드렸던 태국 작가님들 두 작품. 오. 이게 엄청 높고요. 야. 한국 거는 좀 떨어져요. 그렇군요. 정서 차이가 있는 거야. 재밌다 그것도. 네,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오호. 그리고 이 작품은 내 남편과 결혼해주는 정말 어디에서나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품격 막장 웹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렇죠. 고품격 막장이. 고품격도 맞고 막장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면도한 털천. 야, 이거 약간 연도한 털천? 머리털은 있으니까. 네네네. 네. 재밌네요. 네, 이거를 이렇게까지 광고하는 게 네이버 웹툰이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네이버 웹툰은 이렇게까지 광고를 할 이유가 없었죠. 네. 보통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은 2위, 3위 업체들이 하는 거죠. 네. 네이버 웹툰의 웹툰 웹소설 광고는 그래서 오히려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맞아요. 근데 그 작품이 리코에서 만든 작품이다. 네네. 그것도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어허. 네이버 웹툰이 갑자기 왜 이럴까요? 털어야 될 돈이 있으신 건가? 궁금합니다. 그럼 저희한테 써줘서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러게 웹툰 업계에 작게 일조하고 있는 소소한 채널들에 조금 해주셔도 좋지 않나. 그리고 네. 집이 없어. 집이 야. 없어가 PV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집이 없어. PV는 프로모션 비디오죠. 그렇죠. 네. 이거 퀄리티를 보시고서 다들 엄청 막 와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네. 애니메이션 나올 거에 대한 티저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이버 웹툰에서 공개한 PV들 보면은 네네. 네이버 웹툰에서 공개한 PV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맨 네. 마지막에 크레딧이 없어요. 네. 근데 이 작품은 이거 작품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 이 작품은 뒤에 크레딧이 있어요. 어허. 크레딧에 이제 그 스튜디오 이름 나오고 제작 참여하는 분들이 나오고 네네네. 왜 그랬냐면 크레딧이 없는 걸 리코에서 만들었을 때 크레딧이 없거든요. 아. 자회사니까 네네. 내 새끼가 만든 거니까 네. 그랬는데 이 작품은 밖에서 만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오디오 드라마 홍보를 위해서. 어.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쭤봤습니다. 네이버 팀에 애니메이션화 염두에 두시고 만드신 건가요? 라고 여쭤봤어요.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그냥 오디오 드라마 홍보용으로 맡겼는데 너무 좋아서 보니까 마음이 생겼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완한 작가님의 작품이 좀 더 많이 다양한 형식으로 선보였으면 좋겠어요. 완한 작가님이 이걸 보시고서 블로그에 글을 남기셨는데 네네. 너무 좋다고 작가 생활하고 가장 좋다고 남기셨어요. 부럽다. 나 최애 작가님이시거든요. 그 운영이 뭐가 있으니까 좋네요. 이건 정말 축하할 만한 소식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